다이아미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네, 오늘은 체크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라프젤이 이제 되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도 진짜 많고 그게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라프젤만의 매력이 되게 강하게 있어서 그거를 써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아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베이스로 까는 색깔 번호는 젤코코 61번이거든요. 근데 꼭 이거를 사용하진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라프젤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다 덮여서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으시고 이제 요거를 투콧을 바르십니다. 자, 요건 곧 했고요. 자, 러프젤 RB를 사용을 할 건데요. RB는 이제 요렇게 약간 베이지로 나와 있어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 색깔 중에 하나 R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프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이 색깔도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그냥 아트만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요즘에 외국에서도 되게 연락이 많이 와주시고 또 저희 세미나도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해서 이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좀 방송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 지금 이제 러프젤을 조제를 해야 되는데 첫 팔레트가 준비된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지금 투콧을 했고요. 젤코코를 투콧을 하고 이 러프젤의 RB를 그대로 사용을 할 텐데 러프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쓰고 있던 브러쉬를 담궈버리면 그 브러쉬에 있는 관계시제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젤을 다 굳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베이직실을 여기다가 이제 러프젤이 콩알 정도의 크기면 베이직실은 한 쌀알 두 개 정도의 크기 해주시면은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여기다가 또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전에 찍은 동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일단 베이직실을 쓰는 이유는 유지력에 대한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그리고 또 좀 빨리 굳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직실을 또 섞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도를 이제 맞춰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베이직실과 섞은 러프젤을 바릅니다. 러프젤을 바르는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배송을 이제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그 사용 방법 같이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갱이 자체가 조금 큰 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빠르게 이렇게 내리게 되시면 얘가 완전히 덮어서 이렇게 못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시고 촘촘히 옆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서 큐티클 라인을 먼저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촘촘히 자, 결이 지는 거는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밀착이 제대로 되는지만 먼저 보신 다음에 자, 힘을 빼고 한 번 더 결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한 번 더 결 촘촘히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에 막 세게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래도 되게 많이 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리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끝에가 완전 뾰족하게 까슬까슬 딱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님이 긁히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콧을 하고요. 자, 저는 그러면 여기다가 클렌저를 이제 준비를 할게요. 자,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이렇게 큐어를 해주시면 좋고요. 큐어를 하고 나와서 한 번 더 바르는데 이번에는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르는데요. 원콧보다 원래는 샤이니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원콧보다는 조금 투콧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린 체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의 이 표면이 약간 터슬터슬터슬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좀 더 터슬터슬한 느낌이 더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베이직 실을 너무 많이 섞어서 내가 터슬터슬한 느낌이 난 좀 덜 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 스펀지로 살짝만 이렇게 터슬터슬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약간 그 스웨터에 실들이 올라온 느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시고 나서 큐어. 그러니까 원래는 샤이니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샤이니쉬를 받고 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이니쉬를 중간에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샤이니쉬를 받고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냥 나는 넣겠다 하시면은 바로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큐어를 하는 동안 색깔을 이렇게 포니를 네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너무 진하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225번부터 일단은 갈게요. 225번을 자 이렇게 클렌저가 있으면 225번을 이렇게 실린더 브러쉬 6번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물을 묻혀서 이 클렌저를 묻혀서 클렌저에서 약간 이렇게 희석을 시켜요. 이렇게 자, 그 아이를 가지고 내가 희석을 시킨 만큼의 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 큐어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를 한번 하고요. 내가 맞는 농도만큼만 이제 얘를 발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 큐어 잠깐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뒤로 돌려가지고 손님 손톱을 뒤로 돌려서 가로로 이렇게 해놓고 가로로 해놓고 다시 돌려서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오죠. 이렇게 손이면 그래서 살짝살짝 스쳐주면서 라인을 맞춰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체크가 됐죠? 자, 그런 다음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실린더 브러쉬는 클렌저에 씻어가지고 약간 건조시켜 놓고요. 이렇게
먼저 식혀놓고 큐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23번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옆에 이렇게 약간 좀 지금 포니를 보면 이렇게 완전 물처럼 약간 묽은 부분이 있고 안료가 약간 있어서 분리돼서 갓 조금 이렇게 약간 건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렇게 찍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브러쉬에 충분히 먹여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를 살짝 겹치게 해가지고 자, 왜 얘는 클렌저를 섞지 않냐면 밑에 있는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투명감 있게 나타낸 거고요. 지금 여기 올라가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한 컬러가 조금 더 진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하나는 좀 투명하고 하나는 색깔이 딱 나오게 만들어 놓으니까 질감 차이도 이제 훨씬 나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큐어. 자, 그런 다음 또 브러쉬 닦아주고요. 체크를 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여가지고요.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네, 자,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 메워버려요. 그러면 밑에 터슬터슬한 부분에 스며들었던 것들이 매끈하게 만들어지면서 그냥 얘네들의 질감만 이렇게 남아줘요. 베이직실 큐어하고 만약에 구멍이 뽕뽕뽕 난다 그러면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돼요. 양이 작아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원래는 탑을 안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니까 우리 그 질감을 표현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222번과 1번을 빼놓을게요. 저는 이 틀을 전 빼고 써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빠져있어요.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큐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닦아요.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고요. 선을 그으면 돼요.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그어줍니다. 일단 가로선을 한번 긋고요. 가로선을 가로선을 저 안쪽부터 그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부터 그어주시면 훨씬 쉽게 그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브러쉬에 전체 면을 대듯이 그리시면은 굳이 왜냐면 완전 얇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브러쉬를 거의 이렇게 대듯이 그리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스트 그려주고, 그런 다음 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라인을 한 번 더 이렇게 그을 건데 흰색을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저는 흰색만 조금 올라와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베이직 실을 덮을게요. 라인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겠어. 여기에다가 흰색 선도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하겠어 하면 바로 같이 그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흰색 선만 올라와 보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덮었어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매끈해지니까 여기다가 흰색 선을 또 그을 수가 있죠. 흰색 선을 이렇게 두 줄. 흰색이 들어가면 완전히 틀려져서 큐어를 하시고 하셔도 되고. 어차피 한 선을 그으면 밑에 선 긋는 거는 많이 안 어려우니까 돌려서 포니는 선이 겹쳐도 얘네들은 선을 긋기가 많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얘네는 여기에 맞게만 그어주면 되는 거니까. 깔끔한 느낌의 체크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흰색 선은 큐어를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혹시라도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으시면은 약간 트위드 느낌 같이 이렇게 선 그거 주는 거 있죠. 그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이게 한 게 이쁘신가요? 안 한 게 이쁘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한 게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그건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시면 큐어하고 나서 닦아주기만 하면
요 흰색 선만 무광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질감 자체가 완전 틀려 보이거든요. 그냥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는 다 같아 보이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는 지금 다 광이 나는데 얘만 그래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너무 광이 많이 나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베이직실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베이직실도 보세요. 광이 많이 나죠. 근데 베이직실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선을 긋고 탑을 안 할 거다 나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무광을 하고 이 흰색 선을 그리신다든지 아니면 탑을 하고 그 선을 그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맞게 이제 원장님들한테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체크는 되게 쉽게 이런 느낌 밑에 이런 약간 흐린 느낌 같은 거 내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러프젤이 좀 독보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젤 클렌저랑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젤 클렌저도 젤 클렌저 나름이지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너무 연락 많이 주시고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